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K탁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단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소개로 정교사를 만났어요. 호감 있어 이후에 사귀게 됐어요. 영산 누나였고, 지역이 윗동네라 왕복 3시간 걸리면서 데이트하는 동안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데이트 비용도 10번이면 8~9번은 제가 부담했네요. 그런데 연애 초반에 달달하고 애틋한 관계를 원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호구조사, 플러스 자산, 플러스 미래 계획 등등. 어찌저찌 넘어갔지만 결론은 3개월 채우고 헤어졌고, 이유는 대강 직장이나 생활 패턴이 비슷한 공무원 같은 특히 교사를 원하더라고요. 저보고 보건교사 할 생각 없냐고. 마지막 데이트 날 헤어질 것 같은 촉이 왔고 마음의 준비를 했고요.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얘기하더라고요. 더정 쌓이기 전에 등등. 저는 마지막이니만큼 좋은 인상으로 남기기 위해 응원해 줬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너는 현재 여기에 없고 미래에 가 있어, 말하더라고요. 애써 해명하고 마지막에 좋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친구한테 얘기하니 혼자 드라마 찍냐며 쓰인난 자처하는 호구라네요. 맞는 말이라 반박 못했어요. 친구분 얘기한 게 맞습니다. 에라이 호구 같은 남자! 씨. 하여튼 물쏘들은 자기가 물쏘인지 모른다니까, 진짜! 자, 이거 니네 바꿀게요. K탁스 아니에요. 예. 아. 누가 봐도 K 물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쏘예요. 와, 아니, 양심이 없네. 양심이 없네요. 누나잖아, 누나. 여러분, 여기 사연의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연상을 만난 겁니다, 연상. 여자가 32살이었어요. 32살인데, 이 사람한테 얻어먹은 겁니다. 얻어먹었어. 에라이 거지 같은, 진짜, 씨. 아니, 좀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직장을 다니고, 먼 데까지 본인을 모시다 주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나 때문에 기름값 내니까 밥값은 내가 부담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와, 다 얻어먹었대. 다참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라며, 진짜. 아, 선생님 뭐 그리 대단한 존재예요? 나 진짜 묻고 싶어. 아니, 선생님 돈좀 벌잖아요. 뭐 어디 돈 나갈 일 많습니까? 그 다른 데돈 나갈 일 많고 막상 남자 만날 때돈쓸게 아까워요? 그 왜 나오는 거야 그러면? 혼자 살지. 아니, 돈은 못 벌어도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잖아요.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선 적게 버는 돈이 아니에요. 아니, 참고로 이게 여기서 이제 내용이 빠져 있는데, 뭐냐면 저 만났던 소개팅녀, 이제 정교사분이 32살이에요. 32살입니다. 32살인데 얻어먹으려고 그래. 동생한테 얻어먹으려 한다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직업이 있는데? 이러니까 교사분들이 욕먹는 거예요. 교사분들이 왜 욕먹는지 모르죠? 계속 욕먹던가. 와, 진짜 심각하네. 이제 좀 심각성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교사분들? 가뜩이나 노처녀 비중이 많은 조직 아닌가요? 이제 좀 급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 만날 사람 얼마 없는데?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이게, 어제 이 내용을 제가 받았어요. 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사연자분이 오늘 하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오늘 진행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어제 새벽이 아니죠? 오늘 새벽. 내가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아니, 왜 본인이 다 냈냐 하니까, 이 여자 계산할 때 뒤에 있대요. 그거 보고 좀 빡쳤어, 진짜. 일부러 뒤에 있대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대, 계산할 때 되면. 내가 같으면 등으로 밀어버리겠다, 그냥, 씨. 카운터 밀어버리겠어, 진짜. 양심불량 아니야? 양심불량?
아니, 남자가 안 사주는 것도 아니고 사줬잖아요. 그럼 본인이 사줄 수도 있잖아. 그돈 내는 게 그렇게 억울해요? 뭐, 남자가 여자한테 많이 벗겨먹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남자가 본인 만나려고 먼 데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생각 없습니까? 본인이 교사기 때 대접받아야 돼? 언제부터 교사가 대접받는 직업이죠? 그런 마음적 갖지 말라니까? 이게 더 하남자, 이게 하남자. 이게 K 물소라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던가. 내가 매번 기름값 내고 왔다 갔다 하느라 부담스럽다. 이건 좀 네가 내라. 자기 공무원이지 않냐. 나이도 나보다 더 많은데. 이 정도 얘기해야 돼. 만약에 그거 째째하다고 하면 헤어지면 돼. 좀 교사분들 정말 죄송한데 교사분들 진짜 힘들다는 거 알잖아요. 어렵다는 거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그 직업 이미지를 굉장히 깎아내는 게 정말 많습니다. 본인도 모르죠. 특히 여교사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본인 같은 사람들 기피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피 대상 넘버 원이에요. 교사도 이제 뭐 결혼 잘한다 옛말이야, 옛말. 옛말이라니까? 아니에요, 님이 그래, 님이. 벙어리 안 먹으세요. 일단 물소는 아삭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가만 보면 교사가 원래 나쁜 직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나쁜 직업이 됐냐? 본인들이 악관이 못해서 그래. 교사란 직업이라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진 특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한 사람들이 그 직업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사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좋은 직업이에요. 공무원이고 워라밸도 괜찮고 그리고 정년까지 이제 일할 수 있고 좋은 직업인데 그 직업이나 이미지를 교사분들이 말아먹었습니다. 교사분들 스스로 말아먹었어요. 이건 누구한테 뭐라 할 자격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자신들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우리 직업이 날아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날아가는 거야 이게. 아니 여자로서 최고의 직업이라 하는데 왜 결혼을 못해요? 왜 결혼을 못합니까? 왜 노처녀 비중이 많아요? 그리고 왜 멘탈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까? 오죽하면 학생들도 교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학생들 언나가는 학생들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교사가 못한 게 없는 게 못한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요즘 애들이 좀 문제도 많고 학부모도 문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교사란 직업을 좋게 보는 사람이 없어. 그건 분명해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뭔가 자력갱생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 안 좋게 되는 거야. 계속. 왜 자꾸 왜 교사라고 하면 대접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좀 양심이 있다면 여자 돈을 벌잖아. 그러면 좀 데이트비용 좀낼수 있는 거잖아요. 낼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남자 입장에 봤을 때 그렇게 교사란 직업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본인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안 좋아요. 왜 이미지가 안 좋을까? 특히 뭐 연애 상대자로 아니면 배우자 감을 안 좋게 봐요. 많이 안 좋게 봐요. 점점 더안 좋게 보고 있어. 왜 그럴까? 본인들이 하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본인도 모르겠지만 어떤 연애와 어떤 결혼 만남에서 굉장히 권위의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남자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우린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 돈을 벌면 양심적으로 남자가 돈을 좀더 내더라도 여자가 좀 내줄 수 있어야지. 거기다가 남자가 본인 만나겠다 먼 데까지 자동차 타고 오는데 아니 내로남불을 기본 탑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여자로 볼까요? 내로남불.
근데 여자분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요기사 집단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니까? 저런 케이스가. 뭔가 내가 교사기 때문에, 난 대단한 사람 만나야 되고, 난 대접받아야 되고. 근데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과연 좋은 교사가 될수 있을까요?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을까? 왜 남자들도 안 좋게 보고, 왜 학생들도 안 좋게 볼까요? 왜 적이 많아졌을까? 본인들이 할 일을 잘했는데 적이 많아졌을까? 그건 아닙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본인들이 아직도 뭔가 행동이 뭔가 비정상적인데 그걸 파악하지 못한다면 계속 가면 가서 지금보다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거야, 이게. 노처의 비중이 많다고요. 그 노처의 비중이 많을수록 더 조직이 이상해져요. 노처녀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조직이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노처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히스테리가 기본 탑재돼 있어요. 멘탈이 안 좋아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여자분들이 뭐 남자가 챙겨줬으면 좋겠고 이제 해줬으면 좋겠고 이해하는데 그러면 본인도 해주는 게 있어요. 본인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안 하려고 합니까? 받기만 하고 왜 주려고 안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생각만. 마리조아 선생님이 저기 애 같은 마인드 똑같잖아요. 애들이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배운 사람이 아니죠. 뭘 배운 사람이야?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 가방끈이 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있잖아.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치 같은 걸 깨닫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지. 뭘 배웠습니까? 자기 종목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교사라는 직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문외한 중에 문외한이에요. 자기 종목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생각해봐, 여러분. 평생을 교원 받고 나간 적이 없어요. 자기가 배우는 전공 지식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니까요. 직장에서 맨날 있잖아요. 애들 가르치는 게 평생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왜냐, 뭐 세상이 망하더라도, 직장이 뭐 잘리더라도, 자기들은 철밥통이잖아요. 자신들은. 물론 저분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니, 이 댓글 다신 분 있잖아요. 댓글 다신 분이 아니라 사연 주신 분. 사연 주신 분도 그래. 흑우 맞습니다. 물소 맞아요. 그래서 혼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한도 만나보고 있잖아요. 원래 거리가 멀면 안 만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원래 거리가 멀면 안 만나지 않나요? 꼭 거리가 먼데 만나야겠어? 참, 이분도 웃기네요. 거리가 먼 사람 만나려고 진짜 만날 사람이 없나 보네. 내가 보니까 그렇네. 이분도 왜 님을 만나냐 하면 주변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급하긴 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먼 데에 사는 사람까지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에 이 사연자분하고 이제 소개팅 같은 거 알아봤을 때 거리가 먼다고 했을 경우에 보통 거리가 멀면 안 만나거든요. 남자도 거리가 멀면 안 한다. 왜냐면 남자들이 보통 유체적 노동을 일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피곤하잖아, 여러분. 운전하는 거 기름값 장난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드 트리지. 지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근데 사실 이게 원래 깨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쳐요, 이게. 왜 지치냐 하면 설령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 하더라도 그런 게 뭐냐 하면 내가 얘 만나려고 어? 꼴랑 얘 보겠다고
피곤해 죽겠는데 차 몰고 내 기름가가 있어가면서 먼 길까지 운전해야 되나? 이 생각이 계속 들거든. 만날수록. 근데 상대방은 이걸 안 알아줘. 그때 정말 현타가 많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왜 자신들은 이렇게 먼 길까지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없잖아요. 보통 남자가 먼 길까지 자기 보고 싶다고 운전하는데 자기는 운전해본 적이 없거든. 지금 여자분 죄송한데 역지사지가 안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역지사지가 안된 사람은 뭐냐 하면 누구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를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혼인율이 왜 이 꼬라지 나는지 모르겠습니까? 본인들이 만든가 본인들이. 아무튼 이분이 물소 같은 행동을 한건 맞습니다. 물소 같은 행동을 한 게. 그래도 생각해봐. 만약에 만나겠으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니, 인간적으로 내가 기름값 때 매번 집어넣으면서 먼 데까지 오는데, 갈때 발에다 주기까지 하는데, 본인 땡전하면 안 되지 않냐. 돈이도 돈 버는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양심이 없긴 해요, 진짜. 왜냐하면 봐봐. 델타 주고, 봐봐요. 데리러 가서 델타 주고. 완전히 뭐 상전이네, 상전. 팔다리 없답니까? 진짜. 와, 진짜 물쏘네. 상물쏘네, 진짜. 아, 벙어리 한번 더 먹어, 진짜. 아, S급 물쏘네, 진짜. 저건 사나이 나온 게 아니라 미련한 거야, 미련. 미련 곰탱이 같은 거야, 진짜. 와. 아니, 이 여자는 땡전 한판안든 거잖아. 야, 진짜.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야? 본인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야, 아니, 차비도 안 들고, 진짜, 데이트비용도 안 들고, 진짜. 와, 무이푼이야, 무이푼. 그돈 모아서 어디다 쓰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어? 그돈 모아서 어디다 쓰는 거야, 그돈 모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물소분들이 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여자한테 주잖아. 그럼 다른 남자한테도 이걸 바란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이런 생각 없는 여자분들이. 바란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에 만났던 남친은, 내가 먼 데까지 산다고 하니까 막 발레를 주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균치를 올려놔요. 쥐뿔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남자도 나한테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날 데려다 주고. 데이트 끝나면 바에다 주고, 거기다가 데이트비용 다 내주고. 그러면 딴 남자한테 이거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자, 저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럴 것 같냐고. 물소문들이 이렇게 한 중간에 와가지고, 한번 수준을 올려놓다 보니까, 여자도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남자들이 생각을 해. 도대체 어떤 남자가 저런 거 해준 거야, 진짜. 만나서 좀 따지고 싶네. 내가 봤을 때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사람인데. 다음 남자 만날 때 그런 거겠죠.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밥은 제가 샀으면 이 차는 본인이 내셔야죠. 저도 월급쟁이인데 교사 월급 좀 받잖아요. 얘기하면 아니, 그거 남자가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만났던 남친은 자기가 다 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전 남친한테 가시면 되겠네요. 여기 왜 나옵니까? 내가 봤을 때 결혼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이쯤에서 헤어집시다. 참 이상하게 소개팅 문화가 잘못된 게 뭐, 여자들은 굉장히 무리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근데 왜 남자는 무리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봐봐, 여기 보면, 이런 연애 문화도 보면, 여자들은 굉장히 거지 같은 말을 남자한테 다 박아도 남자들이 다 받아주잖아, 이게. 근데 남자는 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죠. 온갖 몰상식하고 거지 같은 행동을 남자한테 다 하는데, 왜 남자는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면 안 됩니까? 남자니까 참자. 이런 얘기하면 쪼잔하니까. 쪼잔해도 해야, 여러분. 차라리, 쪼잔한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얘기해야 돼, 여러분. 사실, 여자보다 잘못 들인 것도 남자의 책임이 큽니다. 물소 같은 분들. 저런 얘기 해봤자, 남자가 쪼잔한 소리밖에 더 들으니까. 특히 그, 말도 안 되는 사나이 정신 있잖아요. 사나이가,
여자 앞에서 많이 말해도 되겠냐? 말만 해도 돼. 말만 해도 됩니다. 남자들도 좀 살려줘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니까? 저번에는 내가 냈으니까 이번에 본인 내시오. 뒤에 간다. 뭐 저 안 낼 건데요? 나 안 낼 거야. 자꾸 기다리게 하실 겁니까? 저 안 낼 건데요? 막 그렇게 여자가 삐져. 그럼 저 만나지 마세요. 딴 사람 만나. 어? 집에 봐야달라고 하잖아. 버스 정류장에 봐야도 줄게. 버스 몇 번 타냐? 어? 몇 번 타냐? 버스 정류장까지 봐야줄게. 앞으로 이 집 앞에 오라 마라 하지마. 내 기사냐? 팔자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해라 하고 그냥 버스 정류장 앞에 떨가지고 가버릴 것 같아 그냥. 어? 어떻게 교사가 버스비도 없냐 하면서 그냥 페퍼 박아버리고 그냥. 설마 지갑 놔두고 온 건 아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이 좀 바뀌어야 돼. 뭐냐 하면 저걸 받아주고 풀어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왜 풀어준 사람이 항상 남자죠? 여자는 풀어준 적이 없잖아요. 왜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쁜 게 맞습니다 이거. 나쁜 게 맞아요. 요즘 나이가 찼으면 있잖아요. 좀 철점 들어요. 애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그리고 자, 한 말씀만 드리자면 나이 좀 찬 분들 있잖아요. 특히 교직에 계신 분들 지금 직업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본인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직업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만든 겁니다. 본인들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깨닫지 않으면 앞으로 남자들이 결혼시장에 여교사라고 하면 아무도 안 만나 그냥. 철저히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앞으로 이 교사라는 직업이 이제 점점 낮아질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욕도 많이 먹고 힘든 것도 많은데 좀 직업 이미지를 좀 바꾸세요. 본인들이 말아먹었으면. 본인들이 망쳤으면 좀 올리세요. 근데 이거를 끝내지 않으면 이거를 만약에 본인들이 보고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